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미국용 민들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세이지벽 2편입니다. 아직 1편 못 보신 분들이 꼭 보고 오세요.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벽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오늘은 바인드랑 어셋에서 쓸 수 있는 벽들 보여드릴 예정인데,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? Next. 바인드 이쪽에서 시작해볼게요. 지난 영상에서 점프벽 보여드린 게 있는데, 이거 되게 좋은 자리예요. 샤워실 안에서 벽도 아예 안 보이고, 만약에 적팀이 세이지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벽을 치잖아요. 근데 이 벽으로 위로 볼 수 있습니다. 해변에 와서 이렇게 벽을 치시면은 쇼트까지 각도가 나와요. 흑가에서 여기 오고 이렇게 벽을 치시면은 이렇게 미드에서 오는 적들을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특이한 점은, 여기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관통샷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여기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 쏘면은 관통샷이 되는 것 같아요. 공격할 때 컨티뉴 위에서 이렇게 벽을 치시면은 적배까지 볼 수 있어요. 다음은 점프하고 벽을 칠 건데, 여기 올라와서 점프하고 여기 위에서 벽을 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은, 보통 사람들이 기억자 쪽에 이렇게 대충 벽을 치잖아요. 근데 이 벽을 칠 때 대충 치지 마시고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치시면은 나중에 여기 올라와서 점프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모르셨다면은, 여기 후가에 와서 이렇게 벽을 치시면은 롱가디도 볼 수 있어요. Next. 이제 어센트 A쪽으로 넘어갑시다. 여기 와서 이렇게 점프벽을 치시면은 에이밍까지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벽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점프하고 벽을 만들면 이민까지 볼 수 있고, 나무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먼저 볼 수 있어요. 적들이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이거 발이 보이는데, 적의 입장에서는 여기 세제 발 안 보여요. 공격할 때 여기서 점프벽을 쓰시면 헤븐까지 각도가 나오고 자유롭게 배터리 위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만약에 A에서 멀미 벽 치고 싶으면은 여기 이렇게 와서 벽을 치시면은 나무에서 오는 적의 발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리테이크 해야 된다면은 가끔씩 이렇게 점프하고 벽 치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수비할 때 배터리 위에서 이렇게 벽 치셔도 돼요. 여기 나무 쪽에서 원만히 벽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벽을 치시면은 적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, 만약에 이렇게 적이 밀면은 먼저 적의 발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좋은 점은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. 미리서 벽을 이렇게 치시면은 하이밋까지 볼 수 있습니다. 반대편도 하이밋까지 볼 수 있는 벽이 있는데요, 여기 와서 조준섬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찾고 임을 하세요. 그 다음에 점프하고 바로 벽을 치시면은 여기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. B쪽에서 가끔씩 적들이 여기서 연막을 치잖아요. 여기 이렇게 와서 대충 여기서 임하시고 점프하고 벽을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B민의 원무에 벽 하나가 있는데요, 여기 와서 이렇게 벽을 치시면은 B민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발 볼 수 있어요. 적 입장에서는 보기 진짜 힘들어요. B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벽을 치시면은 비빈까지 볼 수 있어요. 아니면 만약에 여기도 막고 싶으면은 이렇게 벽을 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거 넘어가고 싶으면 앉아서 점프하면은 시장까지도 볼 수 있어요. B사이트 안에서 여기 와서 여기서 점프벽을 치시면은 수비베이스까지 볼 수 있습니다. 비민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벽을 치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벽을 치시면은 한 칸 더 생겨서 여기 수비 베이스까지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. 나머지 맵들은 3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 봐요.